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오늘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206.4% 기록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8% 이상 9, 11, 13, 12%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품부터 휴마시스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뭐 적게는 7%고요. 많게 14%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체시스부터 오태까지도 보셨을 때 거의 뭐 10% 이상의 수익률들, 레모는 거의 20% 가까운 18%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일고무웨트 K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모두 15% 가까운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S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7% 이상의 수익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A와 우리기술투자가 15%, 7% 각각 수익을 내줬고요. 자, 영화금속이 22.7% 기록했고요. 비덴트 10%, MS오토텍 15%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아이큐어 15.1%, KCTC를 포트 제외하시면서 2.2% 수익을 내셔서 오늘 206.4%로 다시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트 이제 다섯 종목이 담겼었는데 여기서 KCTC가 포트 제외됐죠. 나머지 종목들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농화성, 벽산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뭐 수익률 잘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종목들도 이주연 위원님이 다 이렇게 AS 해주시니까요. 오늘 직접 나오신 만큼 더 정확하게 이야기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CTC를 포트 네. 제외하셨어요. 네네. 네네. 그 이야기부터 포트. 들어볼게요. 네, KCTC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류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보면 무슨 로지스틱이라고 붙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프레스라고 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간편식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주문, 쇼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물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CTC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번 급등 이후에 박스권 횡보양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익스프레스라든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는 동안에도 크게 뭐 변동 없이 이렇게 횡보만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저항 구간을 시세를 한번 내줬다가 은봉으로 쭉 밀려 내려왔는데요. 오늘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 하락 출발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한번 더대주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점 수령 구간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유 관점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포트폴리오 다섯 종목이 맥스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권이시거나 매수가 부근이시거나 하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3,950원 정도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TC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머지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등락폭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조정받는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준봉 하단까지 밀려 내려온 가격이 한 4,000원 정도거든요. 이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5일 이평선 위로 주가 지금 안착해서 이평선 각도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눌림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양봉의 그 저점을 좀 이탈한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래량 없이 지금 눌리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이대로 오늘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000원 뭐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도 있겠지만 밀리면 밀릴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 지금 삼각수렴 잘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 날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왔었어요. 이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 만들어 두고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이렇게 또 추세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빼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개인들 나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약 거의 한 달 좀 안 되게 이 종목이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8,600원, 8,700원 그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지켜준다 하면 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2평선하고 62평선 이격 좀 줄여놓는 자리에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삼화 알루미늄도 앞에 써니전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부겸 관련주고요. 이제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차기 대권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1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뭐 금방 또 이런 이슈들이 불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한농화성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지금 세 종목을 봤는데 써니전자 빼고 삼화 알루미늄도 그렇고 한농화성도 그렇고 일단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수렴 하는 거 역시 좀 전에 계속 수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이 끝나가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박스권 만드는 자리 그리고 수렴하는 끄트머리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또 기간 조정 마무리 단계 공략이 또 된다 이렇게 팁을 또 드리겠고요.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저께 거래량이 금요일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내줬는데 오늘 거래량 극도로 줄이면서 지금 현재 눌림목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준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이었던 9,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전고점 배터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방송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더니 시간 외에서도 좀 올랐어요. 그리고 시가부터 갭을 강하게 띄운 이후에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아래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벽사는 이제 이것도 대선 테마죠. 이제 홍정우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주가 우상향 흐름에서의 추세대 하단 부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저께 혹시 매수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수 못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뭐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너리포트에 이제 편입될 종목 그리고 그 후보군들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후보군 두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두 종목 비덴트라는 종목하고요. 비덴트는 한번 들어가셨잖아요. 네, 비덴트가 네. 다시 한번 더 공략해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덴트와 NEW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하고 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 관련 종목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덴트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뭐 가상화폐 빗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빗썸의 그 빗썸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비덴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이죠. 내년부터 페이팔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상화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과상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비덴트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빗썸을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금액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요 매각이 잘 진행된다 하면 비덴트로서는 현금을 굉장히 좀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매각 이슈 관련한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상승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아왔는데 20일 이평선 이탈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여기 요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인 NEW입니다. NEW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중에 최근에 이제 히트 친 영화가 반도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JTBC에 나오는 이제 우한 친구들 뭐 이런 히트작이 생기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실적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그 내년 초 올해 말 내년 초 해가지고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OTT죠. 우리 이제 넷플릭스를 OTT로 하면 이제 쉽게 예로 들을 수 있는데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고 이런 OTT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이제 다른 OTT 업체들도 글로벌 OTT 업체들도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NEW라든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뭐 A스토리라든지 이렇게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좀 부각을 최근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NEW 뭐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째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